안녕하세요. 셀리 셀링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. 구독자분들 개수아. 남자가 정신 못 차리는 여자의 조건. 여자로 태어나서 성형을 하신 다음에 뼛속까지 김치가 되셔야 돼요.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착하고 선하고 그런 여잔데, 그런 여잔데는 일에 선물도 하지 않아. 남자는 잡아놓은 고기에 밥을 안 주거든요. 그러니까 예쁘고 존나 싸가졌고 김치적으로 변하셔야 돼요. 그래야 편하게 살아요. 예쁜 여성분들, 내가 예쁘니까 남자가 자기한테 다 잘해줄 것 같죠? 밀당을 겁나 잘한다든지 아니면 뼛속까지 김치여야 된다든 좀 한 가지는 해야 돼요. 근데 밀당을 잘하는 여자는 대단한데 연애 전문가인데 힘들어. 저는 희대의 김치입니다. 아니요, 제가 살아본 바론 그래요. 제가 20살 때 겁나 착했거든요. 근데 예뻤거든요. 근데 남자친구가 되게 힘들게 했어요. 난 맨날 난 오빠밖에 없어 했는데도 난 언제나 전화하면 나가는 여자아이 정도? 남자가 그러더라고요. 바람 좀 피라고. 그 다음부터 이제 연애 안 하고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했죠. 그래서 남자를 잘 못 믿어요. 다 자기가 남자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. 그 남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 남자한테 그런 여자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던 거죠. 근데 진짜 여러분들, 공주병 있는 여자들이 시집 잘 가고요. 김치 같은 여자들이 실제로도 되게 잘 살고 그래요. 제가 실제로는 막 진짜 김치도 아니고 공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. 그냥 좀 싸가지 좀 부족할 뿐? 눈치 없을 뿐? 셀리는 진짜 연애의 고수일까요? 그럼 남친도 꽤 있겠군요. 핸드폰 남자 번호 자체가 없다고. 아, 빡치게 좀 하지 말라고. 없다고, 없다고, 진짜 안 한다고. 뭘 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. 왜 믿지 못해, 왜? 왜 궁금했는데. 진짜 없어? 서러워 죽겠는데, 왜 그래? 크리스마스도 그렇고, 연말도 그렇고, 헤어지는. 놀리지 마. 놀리지 마요.